됐어? 어. 자자자, 한 번 더 일단은 그거 정리하면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이제 이게 확대가 돼 나간다는 거야. 어? 확대가 돼 나가가지고 이게 그 이슬람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칼리프라는 어떤 거를 자리를 만들었고 이제 칼리프가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걸 점점 세력을 주위로 넓혀간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집트도 정복하고 사선왕조 페르시아까지 이 정통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정통 칼리프시대라 그래. 1대부터 4대까지를 이거를 정통 칼리프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습을 안 하던 때 세습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에게 투표로서 뽑던 걸 갖다가 정통 칼리프시대라고 해. 이 시대 때 이제 영토를 이제 확대를 해갔어.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한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포용 정책을 해서 세금만 내면 그냥 원래 자기들이 믿던 종교와 인정해주고 재산 인정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반영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슬람교로 바꾸면 세금도 면제해주니까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교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점점점 이제 이 이슬람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이게 이제 4대 때 서로 칼리프끼리 그 계승 싸움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한다. 이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제부터는 이걸 칼리프를 세습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그걸로 인해서 이슬람교가 분열된다. 시아파라는 것과 수니파라는 걸로 이렇게 이슬람교가 분열돼서 오늘날까지 서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우마이야 왕조도 정복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다. 정복 활동 많이 했는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슬람 자기 아랍인 제일 정책, 아랍인 중심 정책을 갖다가 펼쳐가지고 이 정복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런 정복지 주민들의 저항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이게 이 우마이야 왕조는 쪼개진다. 아빠스 왕조와 후 우마이야 왕조와 파티마 왕조로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되고 이 아빠스 왕조가 제일 강한 왕조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아빠스 왕조 때는 어떻게 그런 아랍인 제일주의 정책을 폐지하고 또 포용 정책으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그 포용을 해줘가지고 세금도 다 면제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이게 관직도 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다 이렇게 포용해서 거대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당나라와 탈라스라는 전투, 탈라스 지역에서 전투를 벌려서 승리를 함으로써 아빠스 왕조가 탈라스 지역에서 당나라와 승리함으로써 이게 동서 교통로를 확보를 해서 더욱더 번영을 하게 되고 그 아빠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였다. 국제적인 도시로 어떻게 해서 문화 중심지로 번영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했어요. 자, 그럼 이슬람 세계의 문화, 이제 문화를 배워보는 문화. 자, 이슬람 세력은 동서 무역을 갖다가 주도를 했어. 아까 말했지만 위치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과 서의 가운데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거든. 이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동서 무역을 이제 주도했고 이슬람 상인들은 육지길과 바닷길, 즉 비단길과 바닷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돌면서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까지도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오고 고려 때도 경남도를 통해서 또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어. 그럼 이제 아빠스 왕조 때도 이게 무역 활동을 중시를 해가지고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교역의 그런 중심 역할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 바그다드는 그런 아주 교역 중심의 대도시로 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는 뭐냐면 아시아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갖다를 서양 세계에 전파를 해. 가운데에 그러니까 전파를 했던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이슬람 그런 문화를 또 주위에 확산시켰고. 일단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일단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바탕으로 발달했었지. 쿠란, 알아요. 쿠란. 쿠란이 바로 이슬람교 경전이야. 쿠란. 이슬람교 경전. 우리 보면, 자, 불교. 불교의 경전은 불경.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뭐? 성경. 성경, 바이블. 자, 힌두교의 경전은 만우법전 알잖아.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 불경, 만우법전, 쿠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의 기준이 돼. 그러니까 쿠란 내에서 모든 해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해야 돼. 우리 만우법전도 똑같잖아. 인도에서 힌두교가 이제 민족 종교로 이게 전파되는데 만우법전에서 거기서 보면 인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모든 일상생활이 이 만우법전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었어. 역시 이슬람교도 쿠란 안에 이슬람교의 일상생활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건축은 이게 모스크. 이렇게 보면 거기 이 이렇게 둥그름한 이런 지붕이 둥그름한 이런 건축물을 갖다가 모스크라 그래. 모스크.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성 소피아 성당 보면 가운데가 그 보면 둥그랗죠. 이게 지붕 형태가. 그리고 그 블루 모스크라는 것도 보면 이 둥그랗고 이렇게 첨탑이 있어. 그지? 이렇게 이게 첨탑이야. 첨탑.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야. 그리고 모스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내부는 아라베스크 무늬. 아라베스크는 이거 있잖아. 아주 예쁜 그런 패턴 있잖아. 패턴. 아주 기하학,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걸 갖다 기하학이라 그래. 이런 형태의 이런 문양을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해. 이거 오늘날에도 보면 아주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이지. 네. 이런 문양들이 이게 다 이슬람교의 영향인 거야. 아라베스크의 문양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뭐냐면 이 마호메트가 아까 무함마드가 우리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뭐라 했어? 처음에 상자부 불교할 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닮은 나를 신처럼 숭배하지 마라. 나를 닮은 신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했잖아. 무함마드도 똑같이 말했어.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의 예언자이다. 절대 나를 갖다가 걔 이제 그 나를 닮은 그런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 무함마드의 동상이 없어. 없고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말한 이런 아라베스크 이런 무늬로 그냥 자기들의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문학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게 유명한데 이게 천일 야화라고 해. 이게 천일 야화. 이건 이야기 해줘야겠다. 왜냐면 네. 이때 이슬람 제국에 왕이 한 명 있었어. 이 왕이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어.
왕비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왕이 이제 잠시 이렇게 전쟁을 나간 틈에 제가 이야기 없이 갑작스럽게 자기 궁궐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 궁궐로 돌아오니까 어떤 모습이냐니까 왕비가 이 그 남자 이 하인들하고의 바람이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걸 왕이 직접 자기 눈으로 이제 본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빡 돌아버리겠지. 그래가지고 그 왕비와 그 남자 이 하인을 갖다가 그냥 목을 베어서 죽여버려. 그런 다음에 이 왕은 어떻게 됐냐면 여자를 안 믿게 돼. 여자를 증오하게 되고 아주 미워하게 돼.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그래가 그 다음에 한 게 매일마다 왕비 새로운 왕비를 만나는 그 왕비하고 결혼을 해.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아침에 목을 잘라서 왕비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또 그날 또 다른 여자를 다른 아가씨의 처녀를 불러와서 또 왕비로 삼아서 결혼을 시켜. 또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 또 목을 베고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여자들이 이 죽어나는 거야. 근데 이 왕은 아주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 이 거부했다가는 그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이 그 이 이슬람 제국에 아무튼 이 여자들이 처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이 베이고 죽어나갈 때 이 대신 신하 중에 아주 이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왕비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빠가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왜 네가 나가려고 하느냐? 어? 언제 또 니를 갖다가 네가 지목 될지도 모르는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꼭 나갈게요. 제가 왕비가 될게요. 제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고집을 갖다가 못 꺾어서 결국 그 이제 여자가 이렇게 이 이름이 세리자드야. 어? 세리자드라는 여자가 이제 왕비가 돼. 그래가지고 왕과 하룻밤을 보내.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이 세리자드가 왕한테 소원을 말해. 저는 내일 아침에 이렇게 죽을 건데 이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냐? 들어보고 내가 그걸 판단하겠다.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재미난 이야기 해봐. 이렇게 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가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걸 결과를 안 내놓고 딱 끝났어. 다음 이 시간에 차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 뒤에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가 더 살려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루를 더 살려줘. 그래서 또 그날 또 밤에도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 또 그 이야기 끝내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줘.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아슬아슬한 대목에서 또 중단을 시켜. 왕이 환장하는 거야.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또 하루를 더 살게 해줘. 그렇게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01일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갔어. 1001일 동안. 1001일 이야기가 그런 다음에 왕이 이제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뀐 거야. 앞으로 여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1001일 동안 했던 이야기라 해서 1001. 야화. 야화는 뭐냐면 밤에. 화는 이야기야. 1001일간 밤에 했던 이야기가 천일 야화.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로 해서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알라딘,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50인의 뭐 도적, 늘려라 참깨.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야. 알겠어? 아무튼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 아라비아,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은 그 이제 책이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해. 알았지? 예전에 처음 알았지. 근데 원래는 이게 더 진짜 잔인하고 더 이런 내용인데 뭔지 이렇게 이게 일단 15세로 해서 주는 거야. 아무것도 해주세요. 자, 그럼 또 이제 이슬람 세계 이제 이게 과학 이제 이슬람 세계는 특히 과학이 발달했어. 이게 뭐 자연 과학이 발달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 등의 그런 학문들을 이슬람 세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과학, 전문학, 의학, 지리학, 수학 등이 발달해서 되고, 그리고 이 특히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달하는데, 왜냐? 이 이슬람 그룹들은 선생님 얘기했잖아. 하루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어? 하루에 메카 방향을 향해서 5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고, 평생 한 번 이상 꼭 메카를, 성지를 방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메카가 방향이 어딘지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아, 그땐 맞춰봐. 내가 볼 때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아는 거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메카의 방향을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메카가 어디 위치 있는지를 갖다 알려 그러면 지리학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천문학과 지리학이 이게 그 이슬람교의 의무 때문에 발달하게 돼. 알았지? 어. 그리고 이제 지구에 이제 이게 이 둘레가 얼마라는 것도 가장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의학과 수학도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게 유럽에 있는 대학에서도 이슬람의 의학 서적을 자기들의 교재로 사용할 만큼 뛰어났고, 숫자 0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인도에서 0이 만들어졌다 했잖아. 0의 개념이. 그게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될 만큼 그 수학도 발달했다. 네. 그리고 또 화학 연금술. 그러니까 화학,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게 발달해. 연금술이 뭐냐 그러면 금을, 그때도 그냥 금은 아주 귀한 거야. 귀한 물건인데 금을 갖다가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 금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려고 그랬어. 뭔가 이렇게 막 섞으면 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해. 이 연금술을 갖다가 함으로써 이게 여러 가지를 섞고 그 나오는 반응들을 갖다가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화학이란 게 발달한 거야. 이 성분 섞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화학이 또 발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콜, 알칼리 이런 말들이 다 이슬람에서 나온 말이야. 알콜, 알칼리. 그 뒤에 그거 지금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있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 이슬람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하고 또 천문 지식, 또 역법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이렇게 전례가 이렇게 되어 왔어. 그리고 또 반대로 중국에서 이게 또 이게 발명된 제지법 종이 만드는 방법이 탈라스 그때 당나라의 그와 아빠 선조와 싸운 탈라스 전투 때 그 종이 기술자 한 명이 이 아빠 성제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슬람 제국의 종이 만드는 방법도 이게 전해지고 그게 또 유럽으로 전파되고 이렇게 서로서로가 이렇게 그런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의 그런 자연과학은 유럽 근대과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럽이 서양이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 이슬람, 인도, 중국 이쪽이 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의학이나 이것들이 이제 이 중국, 인도 이런 어떤 과학 기술들이 이슬람 세계와 같이 더불어 가지고 이게 서양에 유럽에 이제 이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럽에서 그게 뒤늦게 발달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마치 유럽인들이 굉장히 과학 기술이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중세까지 만들어도 유럽 분들은 완전히 그냥 과학이란 것도 몰라. 과학이 뭐야 그냥. 어? 그럼 알잖아 그냥. 이게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는 아시아는 다 지구는 둥글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과 인도와 이슬람은 지구 둥글다고 하는데 유럽에는 지구는 평평하대. 저 끝까지 가면 그냥 낭떨어지러 떨어져 죽는데. 어? 그리고 지구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다. 태양이 지구를 갖다가 도는 거다.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냈다. 이때 유럽은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하느님. 과학적인 논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이슬람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과학이 이제 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점차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걸로 바뀌어서 유럽에 이제 그때부터 중세 이후로 유럽의
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뭐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됐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슬람 세계 문화 끝났습니다. 질문 있어요? 맞죠? 네. 자, 끝!